부산의 한 편의점입니다. 편의점 계산대를 고등학생 여러 명이 둘러싸고 있습니다. 손님이 들어와도 계산대 앞에서 장난을 치기 바쁩니다.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계산대를 열어 돈을 세어보더니 현금을 챙깁니다. 한 학생은 아르바이트생이 아닌데도 주문 내역을 취소해 현금을 꺼내갑니다. 돈도 내지 않고 담배를 꺼내가는가 하면 즉석 복권을 꺼내 긁기도 합니다. 그냥 먹고 뭐 복권도 긁고 담배를 갖다 담배 공급 주의 된 것 같아요. 그러지 몰랐지. 담이 꿈에긴 하셨는데 문제가 돼가지고. 17살 임모양 등 15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3개월 동안 훔친 금품만 1,800만 원 상당.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동안 친구들을 불러 현금부터 판매 물품까지 가리지 않고 훔쳤습니다. 놀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